오늘의 뉴스 세그먼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 우리는 호기심이 펼쳐지는 곳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최신 비디오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암호화된 영역에 대해 파헤치게 됩니다. 한소희가 류준열의 연애 소문에 대한 흥미로운 인스타그램 이야기에 대한 응답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리의 의문의 인스타그램 이야기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관객들을 계속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미묘한 힌트와 속삭임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함께 이끌림 있는 여정을 떠나봅시다. 한소희가 류준열의 열애설 이후 소문에 대한 해리의 의미심장한 인스타그램 이야기에 대해 응답했다고 주장됐다. 한소희와 류준열은 하와이에서 함께 발견된 후 열애설에 휩싸였고 그들의 소속사는 개인적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준열의 전 여자친구인 해리는 그 후 의미심장한 인스타그램 이야기를 공유했는데 웃겨라는 것이 데이트 소문에 관한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한소희는 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 이야기에서 말했는데 류준열이 해리와 헤어진 후에 자신과 열애하는 것으로 추측된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아지와 칼 아래의 이미지와 함께 배우는 쓴소리를 했다. 나는 누군가의 사이에 끼어든 사람이나 친구를 위장한 사랑은 한 적이 없고 또한 남의 관계에 개입한 적도 없다. 트랜짓 러브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소희는 나도 웃긴다고 덧붙였다. 많은 네티즌들은 한소희가 해리에 웃긴다는 댓글에 나도 웃긴다고 대답한 것으로 여기며 그녀의 이야기를 보고 나도 웃긴다가 끝에 왜 쓰였는지 궁금했다. 아마도 그녀가 해리의 이야기에 대한 답글을 남긴 것 같다. 이런 일이 류준열 때문에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다. 해리가 그를 공격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 그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 소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한소희가 류준열의 연애 소문에 대한 해리의 의문의 인스타그램 이야기에 대한 응답을 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은 한소희와 류준열의 관련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한소희가 해리의 이야기에 대한 응답을 했다는 주장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응답이 정말 그녀의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오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소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의 실제 의도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소희와 류준열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류준열과 한소희는 앞서 들려온 연애 소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이야기가 더 이상 의심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엮여 있다. 이에 대한 한소희의 응답은 이들의 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소희와 류준열의 팬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들은 이들의 행동과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그들의 진실된 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 많이 남아있어서 팬들은 그들이 좀 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연예계에서 뿐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소희와 류준열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그들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뷰 DXMON 첫 EP 하이퍼스페이스 준비과 신인상 희망에 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SSQ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새로운 보이그룹이 K-POP 세계에 등장했으며 그들은 오랜 기간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의 이름인 DX의 모에는 그리스어 단어 데몬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표현합니다. 그 목표는 MINJAE, 시터, 히, TK, 렉스, 조 멤버들이 세계 투어 그룹이 되는 것과 신인상 수상입니다. 그들의 첫 미니 앨범인 나이퍼스 패션 인 MWB, 번업, 스파크, 그리고 베리를 포함한 전기 충전된 곡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성을 포용하고 꿈을 향해 야심차게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이 앨범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적합한 것 같습니다. 라고 렉스가 말했습니다. DX의 모에는 1월에 데뷔한 후 엘크팝 과한자 하이퍼스페이스 준비과정, K-POP 아이돌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새로운 6인조 그룹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계속 읽어주세요. DXMON 엘크팝 독자들에게 소리칩니다. 엘크팝, 안녕하세요. DXMON. 우선 데뷔를 축하드립니다. 그룹명을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모두가 DX의 모엔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는지 말해주세요. DX의 모엔으로서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TK, DXMON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은 독특한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름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멤버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이 이름은 대중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INJAE, TK와 동의합니다. 우리 그룹의 목표는 대중에게 활기찬 공연을 선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루고자 하는 음악적 방향의 DX의 모엔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엘크팝, 데뷔를 막 하셨으니까요. 자신을 좀 더 잘 알아보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또는 두 가지 알려주세요. MINJAE, 저는 MINJAE라고 합니다. 멋진 리더입니다. 5살 때 제주도에서 뛰어다니다가 바위에 부딪혀 눈썹 위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시터, 제 얼굴에는 3개의 2개씩의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검은 양말 20켤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히, 제 손은 생각보다 크게 놀라실 수 있습니다. TK, 저는 벌레나 동물에 대한 비밀스러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기숙사 주변에서 벌레나 곤충을 잡는 역할을 맡는 편입니다. 그러나 개에 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요리에 대해서는 먹는 것을 사랑하지만 요리는 거의 해보지 않았고 잘하지 못합니다. 웃음. 렉스, 저는 우즈벡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스포츠를 좋아했고 그것에 능숙했습니다. 조, 저는 멤버들을 더 많이 웃게 만들고 싶지만 아직 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농담을 해도 그들이 재미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웃게 만드는 요소를 아직 찾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제가 큰 입주인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엘크팝, 하이퍼스퍼시커 DX의 모엔을 세상에 소개하기에 이상적인 앨범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렉스, 이 앨범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노래를 들었을 때 모두가 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앨범의 곡을 사랑하고 있으므로 이 앨범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엘크팝, 당신들의 헤어스타일은 매우 독특합니다. 앞으로의 컴백에서 시도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이 있나요? 조, 저는 데뷔 전부터 하얀 머리를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게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엘크팝, 데뷔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특히 안무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전체 안무를 배우고 마스터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나요? MINJAE, 안무를 배우고 마스터하는 데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변경 사항을 통합하고 공중 동작을 추가하는 것은 총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히,
안무를 배우고 마스터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지만 데뷔를 위해 계속해서 세부 사항을 개선하고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렉스 안무 자체를 배우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많은 수정사항과 광범위한 연습 세션으로 인해 이 과정은 약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넬크팝 전체 앨범 제작 및 뮤직비디오 촬영, 노래 녹음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과 보람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MINJAENWB 이외의 노래에서 고음을 마스터하는 것은 연습 중에 목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연습하면서 고음의 품질이 상당히 향상되어 나의 발전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TK 촬영 및 녹음하는 모든 순간이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뮤직비디오 촬영과 녹음 중 감독과 작곡가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은 특히 기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렉스 번업니아의 두 번째 구절 랩 부분 녹음은 제게 인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이드 트랙과 제 목소리가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한 칭찬을 받아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넬크팝 어릴 때부터 이 직업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준 사람이나 것이 있나요? 가장 존경하는 아티스트는 누구인가요? 시터, 내 언니가 엑소 팬이라서 K-POP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BTS가 TV에서 라이브로 공연을 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고 아이돌이 되는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이 직업을 추구하자고 처음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제 재능과 빠른 학습 능력을 어릴 때부터 알아채고 그래서 이 길을 걸으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게 큰 영감을 준 아티스트는 스미입니다. 그들의 무대 프레젠스, 보컬, 그리고 전반적인 재능이 제 자신의 경력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루도록 자극합니다. 넬크팝 어린 나이에 이 직업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돌이 되는 것이 처음부터 제일 큰 꿈이었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아이돌이 되는 것에 대해 의심했나요? MINJAE 처음에는 부모님이 제가 아이돌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댄스팀에 가입하고 오디션을 보는 등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터, 나는 고등학교 때 이 직업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해외 생활과 언어 장벽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 시도할 의도조차 없었습니다. 히, 제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 아이돌이 될지 고민했습니다. TK, 솔직히 말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돌이 되는 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꿈이 있었지만 BTOB와 같은 그룹들의 공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렉스, 선배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콘서트 영상을 보고 나는 이 직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그래서 즉시 시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직업이 제가 가진 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원래 요리사나 향수 제조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제안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예상보다 잘 맞았습니다. 넬크팝 앞으로 시도하거나 실험해 보고 싶은 음악 장르나 컨셉이 있나요? 시터, 우리 모두가 록을 듣고 좋아하기 때문에 록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펑크 스타일도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TK, 다양한 음악 장르를 탐험하고 싶습니다. 이 앨범은 우리의 힙합면을 중시한 것이지만 그룹의 보컬들의 매력을 강조한 곡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넬크팝,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이번 해에 달성하고 싶은 개인적이거나 직업적인 목표가 있나요? 렉스, 저희 목표는 몇 년 안에 자체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번 해에는 DX의 모앤으로서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MINJAE, 저의 목표는 세계 투어를 하는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팬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며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해의 가장 큰 목표는 시민상 수상입니다. 넬크팝 마지막으로 넬크팝 독자들과 팬들에게 최종 메시지가 있나요? MINJAE 넬크팝 독자 여러분께 인터뷰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스페이스라는 우리의 첫 미니 앨범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조 넬크팝 독자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모두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행복하세요. 그리고 DX의 모엔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사랑을 잊지 마세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DXMON 트위터 DXMON SSQ 인스타그램 드크수만 SSQ 유튜브 DXMON 다이몬 틱톡 @드크수만 NB